늦게 일어나가지고. 오케이. 나갈 거예요. 이 모자는 1993 드디어 제품이고, 이 후드 디법은 헤드블러드. 화방 예배주고 이렇게 나갈게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개강 화이팅. 안녕. 지금 학교 갔다가 샤브샤브 먹고 또 운동하려고 합니다. 다음 즉시믹스 제품. 밑에는 아까 입었던 플래그. 운동 갔다 올게요. 안녕. 죽겠습니다. 미네씨 괜찮으신가요? 죽을 것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빙수가 너무 먹고 싶어. 빙수 원샷 원추. 아 원추 아니지. I love you. I love you. 오늘 운동 끝.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운동 다녀와서 씻고 왔어요. 아 그리고 오늘 운동 다녀오면서 다이소를 들렀거든요. 오늘 다이소에서 산 것들. 일단은 요거. 귀엽죠? 계란 후라이 동그랗게 해먹으려고 프라이용 계란틀 1,000원짜리 하나 샀고요. 그리고 얘는 뭔가 베이킹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빵틀 하나 샀고, 그리고 요거 저랑 미네가 샤브샤브를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샤브샤브 크림이 있더라고요. 샤브샤브 해먹을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이것도 샀어요. 그리고 가위. 가위 좀 큰 게 필요해서 주방용 가위 하나 샀고, 김밥 만들어 먹을 때 들기름 발라먹을 거. 얘는 전자레인지용 찜기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보라색 귀엽죠? 수납박스. 얘는 다이소 건 아닌데 빨대를 샀습니다. 왜냐면 오늘 까망 프라푸치노를 해먹을 거거든요. 까망 프라푸치노 해먹을 재료도 샀어요. 일단은 흑임자 가루. 이거 흑임자 쉐이크? 만들어 먹는 가루인데 이걸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 제주도에서 까망 프라푸치노를 3일 내내 먹었었는데 스타벅스에서도 이걸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 똑같은데? 아니 조그만 걸 안 팔고 1kg밖에 안 팔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샀고요. 그리고 떡. 이 인절미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집에 믹서기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샀습니다. 구성은 요거, 요거, 뚜껑. 이걸 그냥 풀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잠옷도 까망 프로토 진옷 같이 입어봤어요. 이거는 조스라운지 제품. 조스라운지 파자마 진짜 괜찮아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완전 만족하는 아이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썰어줄게요. 이 정도만 잘라놓고 찢었지? 우리 미네 잔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와! 야 미친 거 아니야? 짠! 까망 프라푸치노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냄새 그거 똑같아! 아니 진짜 80%? 80%는 비슷한 것 같아.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시피가 없어요. 제가 맛을 보면서 때려 부었기 때문에. 와 진짜 맛있다 하나야 진짜로. 진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하나?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딱 적당해서. 너무 달면 많이 못 먹잖아. 금방 질리고. 오늘 스탠드오일 행사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오랜만에 이런 웨이브를 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 특장은 맛땡키. 땡킴 셋업 입어줬어요. 하지만 이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여기에 스탠드오일 가방을 매줄 겁니다. 이렇게. 그럼 다녀올게요. 안녕.
완전 완전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회사를 갈 거예요. 이 자켓 구매한 지 꽤 됐는데 오늘 처음 게시하는 거예요. 밑에는 긴 스커트 입어줬어요. 진짜 굉장히 바쁜 날이어가지고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나가볼게요. 좋아했어요, 여기. 지금 몇 시죠? 지금은 2시 41분. 고생하셨습니다. 집 갑니다. 끝. 앞머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앞머리도 자르고 톤다운도 했어요. 그리고 편집 마무리해서 올리고 라방까지 살짝 하고 이제 씻고 자려고 합니다. 제가 앞머리 자른 지 진짜 오래돼서 앞머리 자르고 나서 너무 어색했는데 라방 봐주신 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딴 사람 된 것 같아. 거울 볼 때마다 뭔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 메이크업 지우고 잠을 자러 갈 건데 자기 전에 제 나이트 루틴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메이크업부터 지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어서 피지가 많이 쌓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피지 케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발견한 꿀템이 이 제품을 사용해줄 거예요. 저 이 제품 사용할 때 이렇게 포인트 메이크업을 먼저 지워주고 이 제품을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른 얼굴에 오일을 손에 덜어서 피부에 롤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롤링 해주면서 마사지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턱 부분 풀어주고 코랑 턱 쪽 피지가 많이 쌓이는 쪽 위주로 롤링을 이렇게 해줍니다. 피부결 반대편으로 이렇게 롤링을 해주다 보면 알갱이 같은 게 나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피지들이 나오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각질이랑 피지들을 녹여주고 이제 볼을 묻혀서 30초 정도 마사지를 더 해주면 됩니다. 이때 피지들이 더 뽑히게 돼요. 저 요즘에 이 방법으로 피지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쪽 카메라 담길지 모르겠는데 완전 반들반들한 거 보이시죠? 완전 맨들맨들해. 여러분들 블랙헤드는 절대 짬 안 내는 거 아시죠? 개인적으로 저는 코팩도 너무 자극적이고 일시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고 자극도 없어가지고 그런 오일을 사용해서 피지 케어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런 완전 맨들맨들한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일도 진짜 많이 사용해봤는데 트러블 나는 경우도 많았고 뭔가 저에게 찰떡같이 맞는 제품을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특허받은 식물성 발효 오일이기도 하고 되게 가볍고 산뜻한 제형이라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처럼 오일을 사용해보고 싶은데 트러블이 난다 하셨던 분들에게 완전 강추드립니다.
얘가 올리브영에도 입점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진짜 완전 추천. 저는 이렇게 피지케어 하는 날에는 이렇게 오일로 피지케어 해주고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세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저 세안까지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세안을 해주고 나왔고 이제 스킨케어를 해볼게요. 아직도 잘 쓰고 있는 플로디카. 스킨케어 제품은 많이 달라진 건 없고 밤에는 살짝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플로디카 제품 가장 먼저 발라주고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수딩젤 요거를 발라주는데 요거 탱그리. 근데 요 조합은 보통 아침에 쓰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었을 때.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밤에도 부은 것 같아. 하면 요거를 밤에 써줍니다. 오늘 막 엄청 부은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사용할게요. 요거 진짜 좋아요. 헤이네이처 수딩젤을 한번 발라줍니다. 요 두 개는 제 스킨케어 단계에서 빠지지 않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요것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임프롬 수딩 앰플. 이렇게 버튼 형식이라서 편하기도 하고 진정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앰플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키노닉스. 얘는 요런 제형이 크림인데 얘가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건조함을 되게 잘 잡아줘가지고 요즘 밤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무거운 제형의 크림은 잘 안 맞거든요. 이건 되게 순하고 딱 보습만 되는 그런 느낌? 제형이 되게 깔끔해요. 립밤 잃어버려서 하나 더 샀어요. 이렇게 립밤까지 발라주면 저의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은 끝났어요. 이렇게 저는 스킨케어 다 끝냈으니까 이제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